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주체로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.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잃어버린 돈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폐업과 빚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. 소기업 소상공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경제적,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. 또한 헌법에 근거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. 이에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. 세 번째, 국가경제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일자리의 25%, 전체 사업체의 85.6%, 종사자의 36.2%에 해당됩니다. 이것은 상시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.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과 같은 불합리한 것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을 정부와 야당은 삭감하지 마시고 대폭 증액하셔야 합니다. 바른미래당의 115억이 아니라 300억으로 예산을 증액하여도 700만 소상공인의 한 업체당 4,200원입니다.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눈물을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꼭 함께 하겠습니다. 네.